자, 안녕하세요. 알약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등각류들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등각류란 무엇인가? 등각류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공벌레랑 쥐면들이 뭐 그런 애들이 있죠. 이제 세계적으로 다양한 화려한 종도 있고 거대한 종도 있는데요. 오늘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삽입충의 후에 등각류들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씽! 자, 여기 애들이 오늘 보여드릴 등각류들입니다. 각 통마다 다 다른 종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살고 있을지, 얼마나 다양한 애들 소개시켜 드릴지 짐작이 되시나요? 오늘 국산종 등각류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면 국산 공벌레 주변들 이런 등각류들은 뭐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오늘 뭐 쉽게 보실 수 없는 애들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외국 종들만 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르마딜리중 쿠기 몬테네그로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목포 이름이고 종 이름은 아르마딜리즘 쿠기. 엄청 화려한 애들이에요, 애들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 짝짓기 중이네? 오씨, 미안하다, 짝짓기 중인데? 초점 좀 잡고. 오, 제대로 안 보다 미안해. 엄청 화려하죠? 옆구리 색은 주황색. 그 다음에 몸통 색은 조스바 비슷한 색깔. 그 다음에 스팟, 하얀색 점박이. 엄청 이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색깔 진짜 이쁘죠? 자, 그 다음은 자, 종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몬테네그로를 소개했고 다음은 거대 공벌레. 자, 유사 메가볼 아르마딜리즘 그라눌라투미입니다. 자, 덩치 엄청 크죠? 대충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잠깐만, 너희들 잠깐 여기 와볼래? 자, 감이 안 잡히실까봐 사이즈가 일단 방금 보여드린 몬테네그로 옮겨볼게요. 한 마리를 옮겨볼게요. 자, 덩치 차이가 이렇게 비교시키드립니다. 얘가 몸을 안 피네요. 이러고 자,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뭐 대강 덩치로 봐도 5배의 차이 나죠? 그렇다고 이 몬테네그로 이 종이 그렇게 작은 종도 아니에요. 얘들이 엄청나게 큰 종입니다. 자, 거대 공벌레 그라눌라툼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소개시켜 드릴 종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동영상이 막 1시간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야.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얘도 거대한 종인데 아직 재집 얘들은 작아요. 어리거든요. 뚜껑 열기가 한 손으로 이걸 열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자, 아르마딜리즘 게스트로입니다. 아르마딜리즘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나오죠? 아르마딜리즘은 공벌레의 학명이에요. 뭐 모든 공벌레가 아르마딜리즘은 아니고 오늘 대부분의 공벌레들이 아르마딜리즘으로 시작하죠. 야, 자, 보이시죠? 이 선명한 무늬. 얘들도 꽤 대형종이에요. 뭐 초대형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초대형 개체를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긴 다섯 마리가 살고 있는데 다 어디 숨었네.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죠. 다섯 마리가 살고 있는데 다 숨어 있어요. 자, 얘들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아, 이거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소개를 다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차라리 파트를 나누는 게 나으려나? 자, 다음은 처음으로 공벌레가 아니라 쥐며느리입니다. 삽입충까지 생겼죠? 얘들의 학명은 퍼실리오 마그니피커스. 네, 얘들도 초대형 종인 중 하나예요. 자, 사이즈 좋죠? 자, 오렌지 색깔에 옆에 테두리는 흰색. 수컷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오고 몸이 좀 더 얇은 편이에요. 길쭉한 편이에요. 꼬리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얘들도 보기보다 쥐며느리들이 엄청 대식가예요. 그리고 빠르죠. 어린 개체들도 있어요. 어린 개체들이 여기 있네. 뭐 그렇게 아예 어리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이 탈피하고 나면은 색깔이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나오게 예뻐요. 자, 다음 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에도 서식은 하고 있는데 이 모프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네, 퍼실리오 레비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영칭으로 양쥐며느리라고 하죠. 네, 그 종의 오렌지 모프입니다. 자, 보이시죠? 겁이 많아요. 근데 얘들은 주행성이에요. 관찰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거든요. 새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끼야, 새끼야. 엄마가 욕하는 거 같네. 새끼들이 다 겁이 많아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자, 아쉽게도 새끼는 나 다음 기회. 새끼 나왔다. 여기 보이시죠? 제 손이 가리키는데. 네, 새끼들입니다. 아, 성체급 새끼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 숨었네요. 되게 많은데, 원래 새끼들이. 자, 빠른 진행을 위해 넘어가겠습니다. 아, 벌써 내가 지금 다섯 종을 소개시켜드렸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예, 얘도 우리나라에 사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레비스. 양지 며느리의 모프입니다. 뭐, 제 집에 레비스 모프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중 하나기도 하고요. 얘들 아주 이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젖소 모양. 이쁘지 않나요? 얘들도 새끼를 많이 낳아줬어요. 얘들은 새끼가 꽤 많이 컸는데. 자, 숨어 있어도 다 안다. 자, 보이시죠? 네. 아, 전혀 다른 느낌이죠? 같은 종이어도? 새끼들이 꽤 많아요. 방금 그 새끼 한 마리 지나갔죠? 지금 새끼가 제 생각으로는 100마리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끼들.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죠? 아예 작은 것들은 톡톡이고요. 네, 이렇게 새끼들 돌아다니죠? 아, 성체쯤 됐어요, 이제. 분양 가능한 사이즈고요. 아마 분양을 조만간 하지 싶어요. 많아졌으니까. 이 안은 양지 며느리가 약 100마리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뭐, 유체들, 아성체들 포함해서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아우, 제가 케이스가 통일이 안돼 있어요. 자꾸 드린 날짜가 다르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양지 며느리. 네, 퍼실리오 레비스. 이번에는 밀키백. 밀키백이란 모프고요. 아까 그 모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어때요? 그래도 색다르죠? 살짝 마블기가 있으면서. 네. 하얀색과 오렌지 색깔? 살짝 갈색이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얘들은 아직까지는 새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싶어요. 자, 어때요? 예쁘죠? 이 레비스 2종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이유가 번식력도 좋지만 주행성이라서 관찰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 제 집에 야, 예, 레비스 2종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양지 며느리 레비스 화이트 모프입니다. 제 집에 다섯 가지 모프가 있다는데 네 가지 모프를 다 합친 것보다 얘들 한 마리가 더 비싸요. 엄청 고가 종의 모프입니다. 얘들은. 네, 여기 있네요. 좀 당겨볼까? 자, 어때요? 하얀색. 예쁘죠? 어우, 너무 힘들게 구했어요. 되게 비싸요. 그런 양지 며느리 화이트 모프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쬐깐이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얘들도 근데 생각보다 대형종이에요. 다 크면 꽤 커요. 이따가 제가 그 노멀 폼 일반적인 모습 보여드리면서 사이즈를 대강 보여드릴게요. 걔들은 마리수가 많아서 대형 개체들도 엄청 많거든요. 자, 빠르게. 아니, 바로 양지 며느리 보여드릴게요. 원종입니다. 제가 CB 개체들을 지금 CB 개체들과 WC 개체들을 합사해놨는데 여기서 CB 개체를 추려줄 거고요. 얘들은 이제 조만간 네, 분양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클 거예요, 얘들도. 그죠, 그죠? 네, 얘들도 대형종이고 저한테 양지 며느리를 입양해 가시면 좋은 점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기에 모프 수컷들이 몇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말랑카우, 데어리카우. 원래 원 모프 이름은 데어리카우고 저는 애칭으로 말랑카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오렌지 모프도 있고 다양한 모프들이 여기서 수컷들이 한두 마리씩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얘들이 보통 목포가 열성 목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의 유체는 햇 인자로, 네, 보유 인자라고 하죠. 네, 보유 인자 맞나? 아,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인자가 있지만 발현되진 않은 상태로 있어요. 그 애들끼리 2세대, 네, 이렇게 3세대 가다 보면은 목포가 하나 둘씩 터질 거예요. 저한테 양지 며느리, 일반 양지 며느리 값으로 입양해 가신 다음에 목포를 볼수 있는, 네, 엄청난 상품이죠. 여기는 지금 약 100마리가 살고 있어요. 유체를 포함 안 하고요. 유체를 포함하면 뭐 거의 1000마리 가까이 될것 같은데. 네, 양지 며느리였습니다. 국내 사는 최대 종인 중 하나죠. 원래는 우리나라 사는 종이 아닌데 외래종이에요, 얘들은. 스페인 산지인데, 네,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됐죠. 뭐 피해는 없어요, 얘들은. 분해동물이라 아무 피해 없고 오히려 유익하죠. 자, 얘들은 분해동물이라고 해서 어항 키웠을 때 청수물고기 아시죠? 어항 꾸미실 때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사육장에 이렇게 한 얘들 풀어놓으면은 뭐 배설물도 치워주고 먹이 찌꺼기도 다 제거해주고 네, 그 바닥재 보호를 하면서 바닥재 통기성을 올려줘서 바닥재가 썩지 않게 오래가게 만들어줘요. 되게 활용도 높은 친구들이죠. 이번엔 포실리오 스카버 화이트 폼입니다. 얘는 달마시안 폼이에요. 얘들은 화이트 폼이고요. 얘들 아까 개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들은 좀더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길쭉해요. 그리고 더 소형적이고 겁이 많아요, 얘들은. 근데 겁이 많은 거 치고는 겁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보통인 것 같아요. 네, 포실리오 스카버 화이트 폼이었습니다. 뭐 분해동물로 키우는데 뭐 이렇게 고급 종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얘들 키우냐? 뭐 얘들 그 어항 꾸미실 때뭐 안시 플레코 뭐 코리도라스 모프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싸구려를 넣어도 효과는 충분하지만 어항의 완성도를 위해 예쁜 애들, 훨씬 고가종 애들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리도라스, 안시 플레코 이런 애들만 키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죠. 분해 동물만 키워도 충분히 예뻐요. 등강류 되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이번엔 아르마딜리즘 불가레 레드모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좀줌좀 당겨 볼게요. 너무 당겼다. 초점 나오죠? 네, 아르마딜리즘 불가레 레드모프인데요. 얘들은 우리나라에 흔히 진짜 흔하게 보이는 공벌레 있죠? 같은 종이에요. 근데 외국 모프 하나 들어간 걸로 전혀 다르게 생겼죠? 아름답습니다. 네, 레드입니다. 아르마딜리즘 불가레 레드 공벌레 빨갱이. 빨갱이 하면 안 되죠. 빨간색 공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금 건 진짜 말 실수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갛다고 그 말을 하려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 말 실수입니다, 이건. 네, 다음엔 포실리오 와그너리. 얘들도 대형 종이에요. 아까 그 마구니 피커스 보여드렸잖아요. 그 꼬리 길어진다고 오렌지색 그 종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까매요. 네, 뭐 흔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엄청 까맣고, 네, 체형도 되게 예쁘고, 네, 허풍환색이나 뭐 마구니 피커스, 뭐 볼리바리 이런 종하고 체형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이런 컬러의 이런 체형은 없거든요. 엄청 매력이 뿜뿜 터지는 종입니다. 네, 내면의 어두움을 깨우치는 그런 다크한 매력이 있는 종이죠. 다크다크 멋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아끼는 종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벌써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이 이만큼이 됩니다. 발 특별 출연. 양말이라도 신고 있을게요, 형님. 자, 다음엔 또 제가 아끼는 종. 얘는 제가, 그러니까 학명이 기억이 안 나네? 학명을 못 외웠어요. 커먼 네임으로 말할게요. 예, 제브라 필버그. 우리나라 말로 얼룩말 공벌레죠? 얼룩말처럼 생겼어요. 보세요. 초점이 안 잡히는구나. 네, 얼룩말처럼 생겼어요. 얘들은 스파티드 모프, 짬박이 모프고요. 밴디드 모프도 있어요. 밴디드가 보통 흔하게 나오는 애들이고요. 탈피하고 있네요. 얘들은 화물 벗을 때 이렇게 절반 절반 나눠서 탈피를 하거든요. 야, 얘는 줄무늬 모프예요. 초점이 안 잡혀. 네, 예쁘죠?
엄청 아끼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번식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아마 마리수를 불리고 얘들도 뭐 분양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끼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제브라. 네. 얘들 학명을 모르니까. 예. 얼룩말 공부를 내왔습니다. 내가 왜 학명을 배우니까 왜 알아볼라 생각을 안 하지? 여긴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지금 성비가 꼬여서 큰일 났습니다. 원래 한 쌍은 돼야지 번식이 되면서 얘들을 늘릴 수가 있는데, 예, 저 빠글빠글한 건 톡톡이에요. 쥐며느리 아니에요. 어딨니? 잠깐만요. 네, 쥐며느리들이 이렇게 적은 수를 키우면은 잘안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얘는 발색이 탁하네. 밝은 애도 있는데, 얘들은 퍼실리오 실베스트리. 암수 외형이 전혀 다르게 생긴 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컷밖에 없어서 전혀 다른 걸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네, 색깔 밝죠? 미안하다. 네. 초점이 안 잡히네. 네. 이렇게 생긴 종이 있고요. 얘들도 대형종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재개체는 어려요. 재개체는. 네. 푸아실리오 실베스트리였습니다. 이제 슬슬 끝을 다리고 있네요. 얘들. 얘들도 학명이 생각이 안 나네. 왜 꼬이네. 얘들은 피치 공벌레. 네, 복숭아 공벌레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큰이마 공벌레라는 종이 있어요. 네, 그 종하고 같은 종인데 외국 모프예요. 얘들도 마리수가 적어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 네, 보이시죠 여기. 네, 이게 쟤입니다. 말 그대로 복숭아 색 큰이마 공벌레예요. 큰이마 공벌레가 그냥 외형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외형이 잘 생겼어요 큰이마 공벌레들. 진짜 외국 종안 꿀리게 생겼는데 발색까지 모프가 들어가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근데 전 솔직히 이렇게 안 좋아해요. 너무 얘들은 얌전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거든요. 마리수가 적어서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요, 얘들은. 잘 찾기가 힘들어요. 네. 복숭아 공벌레, 피치 공벌레였습니다. 와, 진짜 많이. 너무 빠르게 진행했나 봐요. 자, 얘들은 아르마딜리즘. SP예요. 아직 미동정 종이고요. 네, 재팬 알비노 모프입니다. 미동정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알비노 모프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예쁘게 생겼죠. 알비노고요. 사실 등강류한테 알비노라는 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비노라는 거는 멜라닌 색소 결핍형이잖아요. 얘들이 멜라닌 색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멜라닌 색소는 보통 척추동물들한테 사용된 색소거든요. 얘들한테 알비노라기보단 그냥 백화증 공벌레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편의상, 네, 알비노 모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쁘죠? 살짝 어두운 편이에요. 다른 백화증 공벌레들에 비해서. 자, 바로 넘어갈까요? 슬슬 마지막 개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국산 종은 제가 빼기로 했으니까. 네, 우리 집의 보스몹이죠. 푸어실리오 호프만세기. 일부러 발음을 좀 꼬아봤어요. 제 원래 발음으로 푸어실리오 호프만세기. 네, 원래 제 발음은 이래요. 자, 얘들은 육상 등강류 중에 최대 종이에요. 제일 커요. 물론 쥐며느리 중에서도 제일 크고, 육상 모든 등강류 중에서, 모든 게 아니라 육상에 있는 모든 등강류 중에서 제일 커요. 뭐 수생 등강류들은 워낙에 넘사벽이 많아서. 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들도 수컷은 꼬리가 길게 자라요. 와, 진짜 크죠? 얘들도 근데 다 자란 게 아니리. 성체는 맞아요. 근데 묵으면서 얘들은 죽을 때까지 크기 때문에 최대 사이즈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더 커요. 엄청 크죠?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종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뭐 와그널리 깜둥이? 마그널이랑 뭐 마그니피커스 그 오렌지색 개들하고 네, 체형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얘들이 좀더 빵빵한 느낌이 있네. 뭐 얘들은 좀 어린 수컷. 꼬리가 길죠? 네, 암컷들은 이렇게 꼬리가 얇아요. 발색이 얘가 밝은 거는 그냥 개체 차이예요. 네, 얘는 큰 암컷.
진짜 크죠? 엄청 얘들도 공격적으로 먹어요, 먹이를. 얘들은 다른 등급인 애들은 되게 소심하게 먹는데 얘들은 엄청 공격적으로 먹이를 먹고요. 와, 진짜 크다. 진짜 이쁘죠? 근데 이렇게 대형종인데 발색까지 예뻐요. 완벽한 종이죠? 와, 진짜 이쁘죠? 우리나라에서 이 등강류들이 풀릴 때 어떻게 풀렸냐? 얘들은 참고로 다 정식 수입 개체예요. 뭐 불법 개체 없어요. 정식 수입 개체인데 얘들은 랜덤 가챠로 뽑혔어요. 가챠. 랜덤 뽑기 알죠? 랜덤 뽑기로 풀렸다 보니까 원하는 종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뭐 다들 한 두세 박스씩 사고 말았나 본데 한 박스당 거의 3만 원돈 했거든요? 저는 이거 랜덤 박스를 100만 원 넘게 썼어요. 몇십 박스를 샀어요. 저보고 왜 이렇게 랜덤 박스로 풀렸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 그만큼 많이 샀어요. 이건 몇십 박스를 샀으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같은 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병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같은 종도 되게 많아요. 저는 뭐 뽑기를 몇십 박스를 샀는데 뭐 당연한 결과죠 뭐. 지금 그게 조기 품절이 됐어요. 이게 풀리자마자 엄청 빠른 속도로 품절이 됐거든요. 그거 1등 공신은 접니다. 왜냐면 제가 사서 샀거든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야, 이제, 네, 오늘 등강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야, 마치기 전에 다음 영상 소개 하나만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 소개가 아니라 예고 하나 할게요. 다음 영상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개구리. 네, 개구리요. 아주 거대하고 아주 아름다워요. 팩맨 개구리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꾸벅.